很多朋友的观点不太一样啊，我认为韩国的这个 KF-21 未来获得成功的可能性是非常大的。韩国的军工呢，进一步的这样发展扩张下去，对我们来说，它也是有好有坏两方面来看。지피지기면백전불태중국의병법서손자병법에서가장유명한구절중하나로적을알고나를알면백번싸워도위태로움이없다는뜻인데요오늘날중국인들에게손자의사상은공자보다더중하게받들어지고있으며많은중국인들이손자병법의이러한구절들을마치성경구절처럼외우고인생의지침으로삼고있습니다이러한면모는군사분야쪽에서특히두드러져중국군사전문가들은자신들의적이될수있다고판단한나라와그전력에대해서분석하는데정말열과성을다하고있습니다특히최근중국군사전문가들이가장주목하고있는무기는역시대한민국의국산초음속전투기 KF-21 이죠그런데최근양산에돌입한 KF-21 에대해중국군사전문가들이놀랍도록훌륭한결과물젠20의가장위험한경쟁자라는평을남기고있다고합니다중국에서가장저명한군사전문가까지방송에출연해 F-22 의기술이들어간 KF-21 은최소젠20과맞먹거나뛰어넘는전투기가될거라고증언했다고하는데요중국군사방송들을함께살펴보며 KF-21 이과연동아시아최강의전투기가될수있을것인지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중국의유명군사전문가인장빈이얼마전자신의채널에올린영상이화제가되고있습니다한국의 KF-21 을깎아내리며자국전투기와는전혀경쟁이되지못할거라고주장하는중국언론들의기조와다르게 KF-21 의성공가능성이매우커중국에좋지못한일이될거라고경고하는영상을올린것인데요해당영상의내용을번역하며함께살펴보겠습니다和很多朋友的观点不太一样啊，我认为韩国的这个 KF-21 未来获得成功的可能性是非常大的，包括产品本身以及在市场上的成功。对我们来说呢，我们这还真是不能太乐观了。韩国呢，也是我们非常强劲的对手。不过呢，如果是韩国的军工呢，进一步的这样发展和扩张下去，对我们来说，它也是有好有坏两方面来看的事情。首先咱们先看看韩国 KF-21 这个项目吧它呢有几个特点啊它基本上就是一个四代半加加或者乐观一点说它是一个五代减장비는 KF-21 에대해특이한등급을매겼는데요단순히 4.5 세대전투기라고하기에는 5세대급전투기기술들이너무나많이적용되었고그렇다고 5세대전투기라고하기에는스텔스기술이아직적용되지않았기에 4.5 풀풀 5- 세대급전투기라는특이한등급을매긴것이죠이처럼 KF-21 전투기의성능자체에대해선매우후한고평가를남겼습니다하지만장비는 KF-21 의성능보다이렇게단기간내에차세대전투기를높은완성도로만들어낼수있었던한국의전략과한국군수산업의저력에주목했습니다第二呢这次这个项目啊是又一次韩国军工的典型模式的操作韩国利用了与西方站在同一个阵营的这个政治上的优势呢就能获得西方一些军工技术系统设计和关键系统以及零部件他们再进行整合出来这个成品所以就能获得性能和质量比较可靠的货架产品你就比如说它的飞机动力部分它就使用了 F-414GE400K 发动机这个就是美国 FA-18 系列战机的一个标配嘛아시다시피빠른전력화를목표로한한국은가장개발시간이오래걸리는엔진을미국제엔진으로대신하여개발기간을대폭단축할수있었습니다한국의이러한전략이옳았다는건 KF-21 을제외하고는답보상태인해외의다른차세대전투기프로젝트들이증명해주고있죠第三韩国在美国提供系统方案和技术的支持的情况之下呢它在做一个整合设计以韩国的工业基础和产业能力以及他们特有的一种所谓的举国体制或者说你说半举国体制吧基本上就能做到一个高效率低价格你到现在啊 KF-21 已经搞出了包括单座呀双座的六架原型机了足以见得他们的效率其实也挺高的이처럼 KF-21 에대한칭찬을늘어놓았지만역시자국전투기젠20과의비교를빼놓을수도없었는데요그런데전투기의승패에대해다른관점에서접근한장비는놀랍게도 KF-21 이승리할가능성이높다는분석을내놓았습니다
虽然说吧，现在韩国的这个 KF21 还处于一个孵化阶段啊，当然从定位上它也不如我们的720，但是未来它在军贸市场上啊，它有相当大的空间啊，也会成为我们未来735的强劲对手。咱们从市场的角度来看啊，韩国的军品，你比如说它的自行火炮啊、陆军的战术导弹啊、飞机之类啊，它有几个优势的，而且这些优势呢都依托着美国和西方的政治安全体系以及西方啊比较好的武器系统和技术。你看这个市场上啊，除了北约和极端依靠美国和西方的这些地区国家之外呢，其实韩国呢它有不少的市场这个空间和我们是重合的。首先呢，我一直在说嘛，韩国它政治战队是站在了西方这一边，它是可以进入北约体系的，去填补美国和欧洲军火大头留下的一些空间，特别是北约里边那些不太富裕的国家啊，还有一些小的国家可能性都很大。波兰是个大国，但是它不太富裕啊，你看它就购买了韩国的 K9 自行火炮，这就是一个典型的例子。而且 K9 呢，它确实是性价比相当不错的一种自行火炮。第二，即便是在这个北约这个圈子之外呢，在美国和我们之间左右平衡的国家和地区之中，韩国呢它也就有了挺大的一个回旋的空间了。你比如在中东地区呢，有些国家就放弃了我们的火龙300，而选择了韩国的战术导弹。虽然说吧，这些国家呢也有一定的政治考量，但更主要的因素那还是性能和价格。你也不能老说中东的油霸们啊，这不求这个最好，只求最贵，人家也非常的精明。第三呢，在政治因素并不太重的国家和地区啊，这个拼价格拼质量，它韩国它确实也具有优势啊。你比如说埃及采购韩国的 FA-50 金鹰教练机啊，这是一种轻型的高级教练攻击机吧，它替代了我们的 K8 和猎鹰啊，包括和我们关系不错的马来西亚，它最后也是选择了韩国的 FA-50， 这很大程度上主要就是性价比的因素。对那些并不富裕又想升级的国家来说嘛，你像韩国现在搞的这个 KF-21 啊，这种四代半加加，它是很有吸引力的啊，并且呢在这个经济上来说也是比较现实比较可行的一个选择。你要说我们吧，这方面还真是有点欠缺，我们还真没有比这个720、735更低一些的东西用于出口。韩国军工呢，它现在的提升是挺快的，这对我们来说呢，就是一个非常现实的压力。이렇듯전투기성능의비교가아닌수출시장에서경쟁력의관점에서젠21이든젠35이든 KF21 을상대로이기기힘들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5세대로의업그레이드가확정되어있는만큼성능에서도밀리지않는전투기인데품질과가성비국가간의신뢰성에있어서도한국이유리한위치를차지하고있으니경쟁이어렵다는것이죠 KF21 의놀라운성공은미국처럼스텔스전투기를수출하고자하는야망을가진중국에게큰장애물로다가오고있습니다이렇게 KF21 에대해고평가를남긴군사전문가는장빈뿐만이아니었는데요중국의저명한군사전문가이자평론가인슈아이화미는최근중국군사전문방송에출연해중국의신형전투기 FC-31 과 KF21 을비교평가해달라는요청을받았습니다평소미국과미국의동맹국들특히한국에대해비판적인입장을고수해왔던인물이기에이번에도당연히 KF21 을비웃으며한국을깎아내려줄거라고기대했던것같은데요그런데그는 PD의 기대와는다른멘트를꺼내진행자를당황하게만들었습니다이번에양산에들어간한국의 KF21 이먼저전투기시장을선점하게될것이다뒤늦게진입하는 FC-31 은수출에있어서상당히힘든싸움을해야한다한국의 KF21 은미국 F-22의 기술이적용되어젠20과맞먹는5세대전투기가될수있으며향후 5.5세대로발전할계획까지가지고있다장기적으로보면 KF21 의경쟁상대는우리중국전투기가아닌미국의 F-35 가될것방송진행자가진담을흘리게만든방송사고급멘트였죠그런데이런그의발언에생각보다많은중국네티즌들이반발하지않고공감하는반응을보여주었습니다한국의산업시스템은 나토 에서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군수품이 나토 국가로 수출되고 있고 품질도 정말 좋습니다. 예로 K2 전차는 방산 시장의 최고 스타 제품이 되었죠. 정치적 요인을 제외하면 한국제 무기는 그야말로 고품질의 가성비의 왕입니다. 한반도 사람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전 오히려 이 전투기가 FC-31 보다 더 잘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많은 나라들이 가성비가 좋은 KF-21을 선택할 것입니다. 한국의 155mm 자주포가 정말 많이 팔린 것처럼 말이죠. 이건 틀림없이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보다 잘 팔릴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앞서 언급한 지피지기 백전불태에는 적뿐만 아니라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었죠.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군을 최강이라 포장하고 싶어 하지만 의외로 많은 중국인들이 자국군의 현실을 냉정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5세대 전투기 제니10은 성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F-35와 맞먹는 수출형 스텔스 전투기가 될 거라는 FC-31은 KF-21이 양산에 돌입한 지금까지도 생산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FC-31에 대한 소식이 너무 없어 아예 개발이 취소되어버린 게 아니냐는 말까지 돌 정도이죠. 이런 상황에서 공산당의 나팔수가 된 중국 언론에서 실패할 거라 열심히 떠들어대던 한국의 KF-21이 먼저 양산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중국인들의 드높은 자존심이 폭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4세대 전투기 개발 경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KF-21 보라매가 하루빨리 세계 시장을 휩쓸어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